당초 8월 1일로 예상이 됐던 국토안보부의 서류미비 학생 추방 유예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 방침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따라서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위한 추방 유예 조치 신청 접수 일자도 당초에 알려졌던 8월 15일보다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지 않은 한인 청소년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 이번 조치의 경과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민족학교는 구체적인 시행 방침이 발표된 즉시 이를 한인 사회에 알리고 지역사회 교육과 서류미비 청년들의 신청 지원 활동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